네, 안녕하세요. 아이디본상 권상환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연남동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 외관까지 해서 창호까지 다 지금 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건물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또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건물 내부는 또 어떤 마감으로 어떻게까지 정리가 되었는지 그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대략 얼마 정도 걸렸는지 또 디자인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부동산에서 또 관심을 갖고 해서 또 임대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어느 정도 모양도 나왔고 실내도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상황들을 제가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물에 또 임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사옥으로 쓰시던 아니면 입종으로 하시든 관계 없으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건물은 저희가 매매부터 건축, 신축까지 쭉 진행해 왔던 플랜이거든요. 작년 9월에 착공을 해서 이제 오늘이 4월 초입니다. 4월 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정도 겨울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난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준공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위치는 연남동의 어떻게 보면 좀 끝쪽인데 지금 이제 벚꽃이 피고 이러면서 굉장히 주말에는 이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고요. 아직 앞으로도 이제 계속 쭉 전망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 앞에도 저희가 편의점이라든지 요 건물도 저희가 이렇게 임대를 마쳤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또 주변에 카페들이 또 엄청 유명한 카페들, 저 앞쪽으로는 사실 대기 줄을 쭉 서서 먹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곧 있으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저희가 이번에 마친 프로젝트 한번 자세하게 내부를 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건물 외부 마감을 좀 잠깐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모노타일 시공을 많이 봤는데 모노타일 시공이 한 매스감 있게, 이게 뭐, 물론 매지가 있긴 하지만, 약간 멀리서 보면은 한 덩어리, 마감재 한 덩어리로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마감재를 볼 때, 모듈과 모듈 사이에 매지가 있는데, 그것이 그림자가 지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퀄리티가. 그러니까 마감재 자체가 굉장히 플랫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쪽과 끝쪽이 약간 휘어서 이렇게 배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형성이 되면 굉장히 거칠어지는데 마감이 여기 그런 게 없이 다 일률적으로 펴져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하나도 안 생기고 해서 근데 좀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좀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외부 바닥 마감은 아직 좀 정리가 좀 덜 되어 있는데요. 창호 끼고 지금 다음 주 정도에는 이걸 다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바깥쪽은 갈바로 이렇게 접어서 칠을 할 겁니다. 모든 칠은 어쨌든 간에 외부 마감재와 약간 비슷한 색깔로, 저 매지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로 지금 진행할 거고요. 보시면 이런 데도 모노타일로 다 붙였고요. 이런 철판 같은 경우도 절고 잘해서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동문을 해서 주출입구를 놨고요. 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1층을 들어가는 게 이쪽 문입니다. 그래서 1층과 전층을 약간 분리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어쨌든 간에 계단실 밑에는 이렇게 창고 공간을 놔둬야 되거든요. 잘 마무리했고요. 네, 건물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하고 어떤 군더더기 없게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가드레일도 보시면 그냥 심플하게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이제 미장 마감, 바닥은 미장 마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층은 아직 여기가 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좀 보기 그러니까 2층부터 올라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단실 이렇게 오면은 이런 창들이 다 뚫려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런 창들이 픽스로만 되어 있지 않고 이제 환기도 할 수 있게끔 잘 뚫어놨고요. 자, 이 보시면 이 창들이 외부에서 보시면 이게 일자로 쭉 올라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닥과 바닥 사이에 콘크리트 면들은 이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한번 끊지 않고 통창으로 쭉 올라가 있는 느낌으로, 하지만 뭐 프레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저는 사실 엘리베이터를 자꾸 추천했어요.
설계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이 좋다. 보통 비용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건물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나중에 늘려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하실 때 좀 이용이 좋겠다. 네, 여기 2층이고요. 여기 2층 보시면 사실 모든 건물이 천정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정을 상당히 다들 노출을 시키시는 범위고 사실 또 이 천정구라는 게 일조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높일 수는 없어요. 최대한 4층까지 만들면서 일조권의 영향을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닥 마감을 안 한 상태에서 슬라브까지 바닥에서 현재 마감을 안 한 상태지만 바닥까지 슬라브까지 2835가 나옵니다. 2835. 그리고 이제 이런 보호들이 생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코너의 기둥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코너에 좀 잘라서 벽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뭔가 시야가 좀 가려지는데 대신 우리는 이제 기둥을 안쪽으로 넣고 이 안쪽으로 기둥을 넣고 이 원형 기둥을 넣고 이 바깥쪽 코너에는 벽을 없애버린 거죠. 이랬을 때는 이제 시야가 실내에서 밖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같은 경우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픽스 창으로 해서 저기는 이제 나갈 수 있는 문 만들어 놓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실내 안에도 배수와 급수를 실내 바닥 안에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몰라요. 들어오더라도 싱크대라든지 이런 걸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내에 없으면 화장실에서 따갑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시 따갑고 들어오는데 그 화장실에 다시 따려면 충전으로 해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바닥을 약간 단을 줘서 나오던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웬만하면 신축을 할 때 이렇게 외부, 이 바닥 안에서도 탕비친다고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드레인하고 수정을 다 빼놓습니다. 뭐 저걸 어느 쪽에다 빼놓든 말 상관없지만 가급적이 화장실과 분리되어 있는 곳에다가 좀 빼놔도 좋겠다 해서 뺐고요. 콘센트랑 벽등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어요. 사실 어느 쪽에 어떻게 앉을지 모르니까 지저분하지 않게 벽에 보시면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자, 외부 쪽에 나가시면 최대한 그래도 쓸 수 있게끔 베란다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베란다 바깥쪽에도 콘센트를 다 설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하지 않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베란다는 다행히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비가 많이 와서 넘치지 않게끔 굉장히 단을 많이 못 끼웠어요. 여기다가 뭐 조경이든 어떤 자갈이든 잔디든 이런 거 깔아서 좀 연출적으로 디자인적인 연출을 좀 풍부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둥 원형 기둥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박스로 네모 반듯하게 했으면 장 같은 거 설치하면서 연출을 해서 벽인지 아닌지 여기 가릴 수 있는 특징이 있겠지만 코너에 붙어 있는 벽들은 뭐 조금 더 그냥 박스보다 네모랑 반듯한 기둥보다는 뭔가 원형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따뜻해 보이고. 자, 여기 2층인데요. 2층은 20평이에요. 20평 꽉 채웠고요. 대신 이렇게 베란다 서비스 면적 받고 해서 사무실로, 약간 소규모 사무실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현재 방통만 보고까지 하면은 마감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지금 계단실에 예전에 저희가 그 하월곡동에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미장했어요. 미장하니까 좀 거무튀튀한 게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구를 타설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미장 그냥 하는 것보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닥도 이제 에폭시 마감을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계단 참들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그 마감 잘 된 것 같아요. 보시면 깨끗하게 이게 이렇게 뽑기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탓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랑 한 통을 갔는데 매질라인 거의 없이 일률적으로 쭉 나와 있네요. 프레임 자체가. 네, 잘 됐습니다. 자, 먼저 한번 3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3층 들어왔는데요. 2층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3층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이즈. 어차피 카피해 놓은 거예요. 2층 카피, 3층. 베란다 똑같고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
모양은 똑같습니다. 화장실은 아직 마감 좀 덜 돼서 화장실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한 타일로 화장실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상태고요. 안에 이제 화장실 안에는 비트라든지 기본적인 설비 시설들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3층 같은 경우는 천정도 이제 어떤 전선 배선 다 해놨고 지금 콘센트를 벽에 콘센트를 굉장히 많이 지금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내에 배수랑 급수 이렇게 설치를 다 했습니다. 하고 또 저 테라스 서비스 원적인 테라스 네. 다 마감했네요. 저희 프랜카드가 아직도 붙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코너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죠. 마찬가지로 2층과 마찬가지로 3층의 코너에 저 유리 프레임도 없고 그냥 유리 대 유리를 만날 수 있게끔 딱 해놓은 게 이제 체감을 많이 확보하고 앞에서 안에서 또 밖을 보는 시야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4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네. 자, 4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제가 유시해 보는 거는 이런 벽 마감이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계단실 슬라브도 보면은 다 공구리 타설로 다 마감을 했어요. 보통 이런 거를 타설을 못 해놓으면 미장을 치거든요. 미장 치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깔끔하게 다 한 통으로 벽과 천정이 다 하나의 느낌으로 다 마감 잘 했네요. 예, 4층은 이제 3층하고 좀 틀리게 앞쪽으로 이제 테라스죠. 테라스가 되어 있고 여기는 15.8평. 15.8평 조금 작은데 작지만 그래서 테라스가 저렇게 옆에 있으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15평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넓어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쪽에 이제 드레인 밖으로 좀 빼놨고요. 화장실에 또 별도로 있고요. 이 상태로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렇게 빈티지한 거 좋아하시는 사무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그냥 쓰셔도 제가 볼 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닥도 이제 방통을 쳐서 에폭시 마감을 할 거고요. 그거는 네. 제가 테라스를 한번 나가 볼게요. 네, 여기 테라스가 나와 있는데 JMB 저 옛날 제 거래처였는데 예. 아무튼 테라스 굉장히 넓어요. 물론 이제 서비스 면접 받아서 그런데 법적 규모상 난간 높이는 한 1200 정도로 했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여기를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모노타일이에요. 모노타일 보시면 정말 그림자 하나 없이 깔끔하게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공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해드립니다. 여기도 조그맣게 되어 있고요. 통창을 열 수 있게끔 좀 해놨네요. 여기도 이제 바닥 마감 방통을 한번 쳐야 되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테이블 좀 깔고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5평이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엘리베이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를 또 임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옥상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옥상이 저희가 이제 가벽을 설치를 쭉 했기 때문에 용접진에 포함이 안 되는 천정이 없는 하지만 이게 벽을 솔직히 크게 해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올라오는 픽스창. 그러니까 이 옥상이 그냥 옥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또 공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면적이 포함 안 되어 있고 건축면적이 포함 안 되어 있지만 그만큼 가벽 설치를 함으로써 옥상을 하나의 실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파라솔 깔고 잔디 조경 좀 설치하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 건물은 75.7평이에요. 지금 보신 게 100평이 안 되는 건물이에요. 하지만 보고 싶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용적률 200% 거의 꽉 채웠고 건폐율 60% 꽉 채워서 지은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드레인, 콘센트, 그 다음에 이 옥상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받아서 내려갈 수 있게끔 바로 이렇게 했네요. 보통은 이제 바깥쪽에다가 배수 파이프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전혀 모든 걸 다 내부로 다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지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D자 게이트로 안 하고 그냥 벽으로 막아놨으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걸 딱 뚫어놨기 때문에 이게 한 비주얼적으로 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막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되게 답답한 가벽이지만 이렇게 뻥 뚫어놓고. 또 많이 바라볼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설계를 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끝으로 저희 현재 소장님 모시고 이제 앞으로 일정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준공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또 그동안 저기 조금 어떤 이슈 같은 거 있었는지 잠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 친해서. 어때요, 지금? 앞으로 날짜는 한 20일 정도면 공사는 다 끝날 것 같고요. 네. 5월 초순 정도에 사용 승인을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짜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착공해서 좀 됐죠? 한 7개월,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한 달 정도는 좀, 겨울 공사다 보니까, 최대한 또 맞추다 보니까 하긴 했는데, 모노 타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9m가 넘는 건물. 그 9m라는 건 3층이 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이제 드라이비트 마감을 하면 안 되는. 예, 그렇다고 될 것 같아요. 주택이나 2층짜리 건물만 드라이비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이나 2층짜리 건물. 예, 그렇지만 이제 일반 근생에서는 드라이비트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것 같아요. 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 없이 다 외부를 다 모노타일을 붙였는데 지금 여기 바닥하고 이제 바닥 정리는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진행하시는 거고요. 이번 주에 그 시오수관 연결하고 수도 연결하고. 예. 수도 인입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나머진 것 같네요. 아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대 이상으로 마감은 잘 된 것 같아요. 제도 한 모노타일 작업을 한 네다섯 군데 했지만 지금 이 모노타일이 이 롱글리타일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현장 소장님 이미지와 좀 틀리게 깔끔하게 건물을 기다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준공하는 날 또 뵙고요. 저희가 지금 문이 많이 오죠, 임대문이. 많이 부동산에서 많이 찾아오시고 또 손님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빨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이제는 오셔서 보시고 임대도 빨리 맞추고 해야 되니까 좀 더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정남록 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